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당을 추진하는 금태섭 전 의원과 만났습니다. 자리에 함께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두 사람이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제3지대가 쉽지 않을 뿐더러 영향력도 없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. 신현정 기자입니다. 신당 창당을 시사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금태섭 새로운 선택 창당 준비위원장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. 나중에 어딘가와 합쳐서 갈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수권 정당을 가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랑 일치하는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전 대표는 금 전 의원과 신당을 같이 할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가능성을 열어놓는다고도 말했습니다. 금태섭 전 의원은 연합뉴스 TV와의 통화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추가 회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 이번 회동에는 이 전 대표의 정치 멘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함께했는데 김 전 위원장은 두 인물의 지향점이 같다고 평가했습니다. 두 사람 함께한다고 느끼고 저조차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난 생각을 해요. 그 사람들이 다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. 김 전 위원장이 제3지대 신당에 힘을 싣는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거리를 좁히는 모양새입니다. 국민의힘은 이준석 신당을 평가절하하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.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역할을 추진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은 영석, 그야말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.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이 전 대표의 밀고 당기기 전략이자 광팔기 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설로 제3지대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총선 5개월을 앞두고 제3지대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몸집을 불려나갈지 주목됩니다.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